3일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드디어 밝혀진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위해 900여 명의 경기도 지역 공정선거 지원 단원이 모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잘 알리기 위해서 이 지원단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개 모집한 공정선거 지원 단원은 심층 면접을 통해 총 6,770여 명이 선발되었다는데요. 공정선거 지원단은 공직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감시하고 또 단속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막강한 힘입니다. 공정선거 지원단원이 맡은 첫 임무. 후보자들이 설치한 현수막의 크기부터 내용, 설치 장소까지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거 사무소에 현수막을 예비 후보자가 걸었는데 합성 사진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서 찍었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위한 두 번째 임무는 선거 홍보 포스터 게시 활동. 중앙선관위에서 배부한 약 14만 부의 포스터를 붙이며 선거 일정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착된 포스터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지방선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정확한 선거일은 몰랐었거든요. 네. 이거 보고 이제 정확한 선거 알았으니까 꼭 하러 가야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참여 가능한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제안하기입니다. 저희 동네는 가로등이 많이 없어서 밤길이 좀 무서운데 구립 도서관이라든가 뭐 시립 도서관이라든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동네에 공원 같은 게 좀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공약을 직접 제안하고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 행복한 우리 동네를 위한 선거 참여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약은 우리 동네 공약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5년간 각 지방의회 회의록과 언론 기사를 분석해 만든 지도입니다. 정당과 후보자가 이 자료를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정책과 공약을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유권자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심 이슈를 확인하고 직접 공약을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도 있다고 하니 유권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곳에선 신속한 개표를 위해 2002년 처음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 모의 시험이 한창인데요. 기계가 똑똑해. 투표지 분류기의 정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모의 시험을 3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표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전 점검 모의 시험. 전국적으로 총 2,558대가 운영되는 투표지 분류기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도입됐다고 합니다. 오차율은 얼마나 돼요? 없습니다. 우와. 단호한 답변. 바로 확인 작업 들어가 보는데요. 투표지 분류기의 집계 결과와 같은 97개 확인. 정말 빠르고 정확하네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분류가 끝난 후에는 심사집계부 사무원들의 육안으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